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안녕하세요. 임시연의 여행 다방입니다. 여러분, 뒤로 보이시는 곳 아시겠죠? 제가 제주도에 왔습니다. 이 송악산 둘레길을 걸으려고 왔는데요. 이 송악산 둘레길은 정말 걷기 좋은 곳이죠. 저쪽으로 보면 삼방산도 보이고, 오늘은 날씨가 좀 좋지 않아서 한라산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한라산도 보이고 아주 풍경이 멋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 송악산 둘레길은 여기서 걸으면 한 3km 정도 되는데요. 시간은 1시간 반, 넉넉히 하면 2시간 정도. 예, 그렇게 시간 여유롭게 잡고 풍경을 감상하면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자, 출발하시죠. 저 뒤쪽이 지금 삼방산이죠. 정말 밥그릇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자, 지금 요 뒤쪽에는 지금 마라도로 가는 배편이 있는 유람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다를 따라서, 해안을 따라서 걷는 길입니다. 워낙 익숙한 곳이어서 잘 아시겠지만 봄이 좀 성큼 와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좀 춥습니다. 올해 좀 추위가 길어서 빨리 좀 추위가 가셨으면 좋겠어요. 송악산 이 둘레길로 가는 길은 초반에는 이렇게 야트막하게 오르막을 갑니다. 하지만 이 길은 걸으면서 자꾸만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는 곳이죠. 저쪽에는 지금 형제섬도 있고요. 저쪽에는 지금 박수기정 쪽도 있고. 이 길은 원래 10코스에 속합니다. 파순 음몰의 해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사계 해안도로, 멋진 사계 해안도로를 따라서 걷는 원래 10코스인데 이 길을 따라가면 이래 송악산 둘레길을 걸어요. 송악산 정상이 오름 훼손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일부가 개방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 정상의 풍경도 또 어떤지도 저도 오랜만에 가보게 돼서 궁금하네요. 제주도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한라산에서 화산이 퍽 터졌을 때 그 백록담 분화구가 파였잖아요. 그 분화구가 그대로 날아와서 여기 뒤집혀서 떨어진 게 삼방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산입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조금 돌아가면 제주도에 전기를 공급하는 화력발전소고, 다시 조금 돌아가면 바위벽 같은 게 보이죠? 네. 박수기정이라는 데입니다. 저 위에서 물이 나와요, 샘물이. 조금 더 돌아가면 형제섬이라고 불리는 섬이에요. 그리고 이 송악산 일대, 이 대정읍 오슬포 일대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일본군이 군사 기지화했던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요 아래에도 굴을 볼 수 있었고, 또 뒤쪽으로도 지금 굴이 있죠. 자, 왜 일본군은 여기를 기지화했냐면 이 중국 전선을 위해서 제주도를 기지화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일본군 비행기들이 일본에서 떠가지고 중국까지 한 번에 날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려서 기름도 넣고 정비도 하고 다시 올라가야 됐거든요. 그러기에 이 제주도가 딱 위치가 맞았던 거예요. 그런데다가 미국이 제주도를 점령해버리면 중국 대륙에 들어가 있는 자기네 군대가 철수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맞게 되니까 그 제주도를 먼저 지켜야 되겠다, 일본군이 이렇게 생각해서 제주를 요새화했는데 모슬포 일대를 집중적으로 요새화했어요. 그래서 여기 막 무슨 병참기지 만들어놓고 저 너머에 알뜨르 비행장이라고 비행장도 하나 만들어놨었죠. 그래서 이 송악산은 그런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자, 지금 송악산 정상 부근이 이 탐방이 제한되어 있다가 일부를 지금 개통을 했는데요. 지금 걷다 보면은 길이 나오잖아요. 뭐 어떤 길로 가도 상관이 없지만 왼쪽 길은 계속 해안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왼쪽 길이 좀 더 풍경이 좋죠. 편하게 걷던 송악산 둘레길에서 잠시 벗어나서 이제 정상으로 올라갑니다. 송악산은 높이 104m의 낮은 키입니다.
정상에는 분화구가 두 개가 있는 독특한 오름이죠. 이곳은 올라가면서 뒤돌아본 풍경이 정말 멋지죠. 아, 벌써 다 올라왔습니다. 뭐 올라오기 시작하면 금방 올라오는 곳입니다. 아, 저 반대쪽으로, 저는 예전에 저 반대쪽으로 가서 저기 송악산이라고 돌 비석이 있거든요. 거기에 정상석이 있는데 거기까지도 갔었는데 지금 그 구간은 아직도 휴식 연재이고요. 정말 일부만 개통을 했네요. 자, 그래도 여기에서 보는 풍경, 아,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정말 시원하네요. 와. 이번에 정말 날씨가 좋지 않아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쉬움은 뒤로 하고 이제 송악산 둘레길로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는 일방통행길입니다. 가파라 보이지만 자연스러운 흙길이고 내려가는데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와, 뭐 별로 높은 곳은 아니었는데 또 내려와서 보니까 굉장히 높아 보이네요. 예, 오면서 또 뒤돌아보는 풍경도 멋지고요. 여기 송악산 쪽에 오시면 일부만 개통이 되어 있긴 하지만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송악산 둘레길 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송악산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어요. Nope. 아, 저기 산방산을. 저기는 제주도에는 한라산이 있고 산방산 그리고 송악산이 있는데 오를 수 없는 산이 그 중에 저기 산방산이라고 하죠. 정말 가파르게 생겼어요. 정상에서 내려와서 보세요. 앞에 저기 나무로 되어 있는 곳 있죠. 저쪽이 둘레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시면 바로 둘레길로 이어집니다. 해안길을 따라서 쭉 걷다가 오면은 이제 소나무들이 좀 나오는 길이에요. 이 구간이 지나면 지금 여기는 데크 탐방로인데 딱 흙길이 시작되거든요. 거기만 바로 돌아서 나가시면 다시 주차장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아, 이 길은 누구나 다 걸을 수 있고 또 풍경도 예쁘고 해서 제주도 오시면 빼놓지 않고 오시는 곳이죠. 근데 이렇게 한 바퀴 돌아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아직 걸어보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걸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송악산 3km를 모두 걷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다음 여행지는 어딜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기는 신창 풍차 해안도로입니다. 아, 예전에 여기 한적했는데 이번 제주에 와서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 이 풍차길을 따라서 한번 바다 위 이 산책로를 따라서 한 바퀴 쭉 돌아보겠습니다. 여기 돌아보는 데는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오시면 여기도 잠깐 보실 수 있는데요. 시간을 조금 잘 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 한 3시 정도인데 요 시간대 사람 좀 많습니다. 지금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서 지금 풍력기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정말 전기가 많이 안 됐을까요? 잘 모릅니다.
이영리 선임장 군락지입니다. 이 마을도 이 해안을 따라서 이 데크 탐방로가 있는데요. 이 데크 탐방로를 따라서 잠깐 걸어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잠깐 산책하기 좋은 곳이니까 여기도 여러분들 제주도 오실 때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백년초가 아주 빨갛게 열매가 익어서 이뻐요. 지금 담장 밑으로 다 익고 있는데 저기 많다. 이 월령리 선인장 마을은 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곳인데요. 협재해수욕장과 가까운 한림읍에 속합니다. 제주도 여행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시간이 좀 빌 때 있죠. 그럴 때 딱 가기 좋은 곳입니다. 차 한 잔 마시기에도 그리고 잠깐 바다 산책을 가볍게 즐기기에도 좋은 곳이니까 여러분들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주 여행 네 번째는 머채밭 숲길입니다. 머채밭 숲길은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데요. 울창한 숲과 서중천을 따라서 자연림을 걷는 길입니다. 머채밭이라는 말은 돌무더기라는 뜻의 머채 그리고 밭이라는 뜻의 왓이 합쳐진 말입니다. 돌밭이라는 의미죠. 하지만 돌길이 좀 있어도 그리 많은 편은 아닙니다. 소롱콧길은 편백나무, 삼나무, 소나무, 잔목 등이 우거져 있는 숲으로 이 지형지세가 마치 작은 용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머채와 숲길에는 머채와 숲길, 또 머채와 소롱콧길, 서중천 탐방로 이렇게 세 개의 코스가 있습니다. 모두 힘든 오르막이 없어서 걷기에 힘든 코스는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 머채와 소롱콧길 6.3km를 걸었는데요. 머채와 소롱콧길과 머채와 숲길이 만나는 삼거리에서 잠깐 머채와 옛지터를 다녀왔는데 그곳은 정말 삼나무가 빽빽합니다. 한여름에도 볕이 잘 들지 않을 정도로 정말 숲이 우거져 있는데 이렇게 멋진 숲이 제주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무척 놀랍죠. 더구나 이렇게 멋진 숲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도 더더욱 놀랍습니다. 이번 여행지는 이 곽지 해수욕장에서 저기 한담마을 있죠? 거기까지 걷는 한담 해변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짧은 산책로인데 바닷가를 걸을 수 있는 아주 예쁜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제주 서쪽에서 마지막 날을 보내신다면 잠깐 걸어보셔도 좋은 곳입니다. 자, 이 곽지 해수욕장에는 또 노천탕이 하나 있죠? 이 용천수가 나오는 그 노천탕. 여기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여기는. 여기도 어떤 곳인지 한번 볼까요? 이번 제주에 와서 제가 한 4일 있었어요. 그런데 날씨가 굉장히 좀 여행을 하기에는 좋지 않았어요.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또 그리고 맑은 날도 많지 않았고요. 그래서 원래 계획했었던 그 촬영이나 이런 것들이 계획처럼 잘 되지 않았었어요. 뭐 날씨가 이러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일정 마무리 하실 때도 좋으니까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이 제주 여행 와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머채와 소롱콧 숲길이었습니다. 편백나무도 많고 삼나무도 많은 그런 숲인데요. 눈이 좀 쌓여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봄에는 굉장히 그 싱그러움이 가득해서 아마 숲을 걷는 기분도 굉장히 남다르실 겁니다. 코스도 어렵지 않고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저는 이제 이 한담 해안길 거의 다 걸었습니다. 이 제주도는 여러분들도 워낙 잘 아시는 곳이고 또 코스도 너무 다양해서 이번 영상을 참고해라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잠깐 여러분들도 환기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시청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제주에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